때까지 날씨가 완전 좀 마음의 안정이 한결 취해졌는데 진짜 제발 마닐라까지만 일단 잘 통과를 합시다요. 터미널이죠 여기? 어떡해, 여기 뭐야, 아무것도 없어. 그럼 여기는 몇 터미널일까요? 2? Yeah. 아 This one is terminal 1. 1? 아 오케이, thank you. 다행이다, 여기는 터미널 2였고요 터미널 1로 가면 된답니다. 오, 짐이 바로 나옴, 대박. Excuse me, where is the taxi? Report. 화이트 택시 안 타. 이터 택시, 옐로우 택시를 타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려나? 그리고 전 등이 무서우니까 계속 찍고 있어. 옐로우 택시가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안 오는 시간인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뜨문뜨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두 시간이었으면 조금 촉박 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네요. 국제선이다 보니까 이렇게 넘버를 적어서 언니가 주면 Thank you. Where? 터미널 1. 터미널 1. Yes. 우와, 무덥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무서운 글만 많이 봐서 그런가? 너무 겁내는 글이 많아서 쫄았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정신만 차리면. 내 게이트는 어디더라? 크네요, 공항이. 아, 어려워. 어, 택시 잡아서 타면 된다 그랬는데. 이게 뭐야? 끝난 건가? 휘니? 43.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입 3번. 아, 3번. Let's go. 가자. 전 휘니. 여기는 굉장히 도시예요. 조이 언니라고 건이 오빠랑 친한 태국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 분이 하는 식당인 짬펜으로 일단 바로 짐도 안 풀고 밥부터 먹으러 일단 냅다 갑니다. 와, 보라카이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진짜 신도시다. 방콕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스타일. 기대해보겠습니다. 와, 뭔가 시내로 들어온 느낌. 짬펜 바닥한 Thank you. Bye bye. 여기랍니다. 자, 아까 그 짬펜이 아니라 다른 짬펜을 오셔가지고 다시 이동. 다시 이동. 이동 이동. Thank you. 여기랍니다. Hello. 어, 조건? 조건? 조이? 조이?